오늘은 제가 처음 텐트를 사서 한번 텐트를 쳐보려고 지금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해수욕장은 고창에 있는 동호해수욕장이고요. 여기 말고도 해수욕장이 몇 군데가 더 있는데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이쪽 동호로 오게 되었어요. 엄청 고된 하루가 될것 같아요. 잘칠수 있겠죠? 보시죠. 안녕. 일라. 보시죠. 일라. 일라, 공룡이. 아유. 앉아. 안녕. 귀여워. 텐트를 쳤는데 뭔가 이상해요. 지금 보이시나요? 인위적으로 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여기 옆에가 약간 엉망인데, 다음번 캠핑에서는 제가 꼭 다시 한번 제대로 이쁘게 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의 첫끼 라면을 먹을 건데요. 제가 사실은 라면을 끓이면은 완전 태평양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제가 계량 컵이 없으면은 제가 라면을 끓이지 못합니다. 일단 평소보다 물을 좀 적게 넣어줄 거예요. 자, 250ml를 한번 따르고요. 자, 빨리 배고파서.
450ml 한번 넣고 한 200ml 정도만 해서 한번 더 넣습니다. 빨리 라면이 끓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라면은 틈새라면. 요즘 꽂혀있는 라면 중에 하나예요. 엄청 맵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틈새라면을 먹을게요. 벌레가 들어가서 빼줍니다. 야, 단백질. 야. 와우, 냄새. 어쩔 것 같기도 하고. 빡세게 3분 50초. 아, 3분 30초 드릴게요. 빨리 끓어줘. 와, 냄새. 이것도 빨리 안 끓네요. 추워. 너무 춥습니다. 끓습니다.